My brothers and sisters, 형제자매 여러분, 이 훌륭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.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총관리 여건과 교회의 본부 여건으로 지지한 형제자매님들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. 이분들은 말씀할 메시지에 관해 하늘의 도움을 구했고 말씀과 관련해 영감을 받았습니다. 이 대회는 라디오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90주년이 되었습니다. 1924년 10월 연차 대회 때 모든 모임이 교회 소유의 KSL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. 이 대회는 또한 텔레비전으로 방송한 지 65주년이 되었습니다. 1949년 10월에 열린 연차대회 모임은 솔트레이크 전역에 KSL 텔레비전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되었습니다.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교회 회원이 현대의 미디어를 통해 연차대회를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연차대회는 휴대기기를 비롯해 텔레비전, 라디오, 케이블 텔레비전, 위성, 인터넷을 통해 방송됩니다. 지난번 연차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성전 한 곳이 헌납되었고 다른 한 곳이 재헌납되었습니다. 5월에는 우트드로프 회장님이 플로리다 포르토더데일 성전을 헌납했는데 헌납식 전날에는 청소년들이 축하 문화 행사에 참여해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. 다음 날인 5월 4일 일요일에는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. 바로 2주 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1972년에 헌납하신 유타 옥든 성전을 제가 재헌납했습니다. 장엄한 축하 문화 행사가 재헌납식 전날에 열렸는데 수많은 청소년이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. 여기에는 총 16,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. 다음 날 열린 재헌납식에는 여러 총관리 여건이 여성 보조조직 지도자들과 성전 회장 및 회장단 보좌 그리고 그 부인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.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계속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는 새로운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이 헌납되며 내년 2015년에는 적어도 5개의 성전이 헌납 또는 재헌납될 예정입니다. 완공 정도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지난 4월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표된 성전들이 모두 건축되어 헌납되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70개가 됩니다. 이전에 발표한 성전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. 하지만 향후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지를 찾으면 성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.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에게는 1,5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방해받지 않고 진척되고 있습니다. 현재 8만 8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며 봉사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선교 사업이 신권의 의무임을 다시 확인하며 합당하고 가능한 젊은 청년들이 모두 봉사하기를 권유합니다. 우리는 또한 봉사 중인 젊은 자매님들께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이 자매 선교사님들은 젊은 형제들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대회 모임에서 말씀하실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. 말씀 지명을 받은 분들은 말씀하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.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. 아멘.